오늘 굉장히 많은 생각을 머릿속으로 하게 하시고요. 안 해본 여자에서 세영 역할을 맡은 사이입니다. 반갑습니다. 네, 저는 누드 화가이고요. 그리고 연애 경험이 많은데 어떻게 보면 또 진정한 사랑은 한 번도 해보지 못한 그런 역할이고요. 그리고 어떤 우연찮은 기회에 마린의 집에 들어가서 같이 살게 돼요. 그래서 나중에 이제 마리의 연애 코치를 해주는 그런 역할입니다. 어렸을 때는 이성을 볼 때 성격을 굉장히 많이 봤던 것 같아요. 그리고 이제 뭐 센스를 좀 중요시 하는데요. 이상하게 점점 잘생긴 사람들이 그냥 센스도 있어 보이더라고요. 얼굴값 한다 뭐 이런 거죠? 네네네. 그래서 요즘에는 조금 연애관이 좀 바뀐 것 같아요. 그래서 좀 얼굴을 위주로 또 아니요 아니요 뭐 위주까지는 아닌데 이제 일단 스타일을 가장 중요시하는데 패션의 완성은 얼굴이라는 얘기죠. 그러면 저희가 좀 애매하니까 저 개그맨 최고는 10점 만점에 몇 점 정도 주실 수 있나요? 사이시 기준에? 네, 훑고 계십니다. 네. 예, 6점이요? 6점이요? 네. 좀 애매한 점수네요. 알겠습니다. 저는 6점이랍니다. 알겠습니다.